우리 큰 이모가 말해주면 큰 이모가 패치고 또 뒤집고. 우리 큰 이모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심심할까봐. 막나니 같은 오빠들은 어디론가 가서 소식도 모르겠고. 하긴 큰 이모 옆에서 헛터치다가 빼먹고요. 유양도 참 외롭게 자랐구나. 오빤 식구들 많아서 좋겠어요. 꼭 그렇지만도 않아. 남자건 여자건 적당하게 서로 얽혀서 살아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많으면 없는 쪽은 늘 외로운 법이거든. 오빠도 친구가 필요하겠구나. 오빠 스톱. 오빠 저 10점이고요. 오빠는 광목 피박 400원. 돈 주세요. 아니 받쳐. 왜요? 아, 위양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. 아니, 조금 친다며? 이거 완전히 타짜들보다 더 잘 치잖아. 오빠 나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. 수강료 생각하고 돈 주세요 빨리. 아, 알았어. 그러면 요거 나 주고 다시 줘. 그러니까 오빠가 치려고만 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치는가 보고 치세요. 아, 근데 어떻게 그게 있는데 안 먹냐고. 오빠 그렇게 치니까 맨날 잃잖아요. 좀 생각 좀 하세요, 생각 좀. 나도 생각한다니까? 내가 바본가? 나 알았어, 이제 배울게. 내가. 아, 우리 다빈이 이쁘다. 우리 다빈이. 아빠 닮았어? 얼마 닮았어? 어? 엄마 닮았지. 어, 왜? 엄마 닮았어? 3천 남았어요? 어, 왔어? 예. 네. 아, 근데 이거 왜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? 아, 그거 우리 다빈이 좀 덮어줘. 어, 그래. 어, 울지 마. 어. 백나비 수 이불이네. 오빠도 알지? 나 어렸을 때 이불 무지 좋아했잖아. 나비 많아서. 넌 나비가 왜 그렇게 좋으냐? 불쌍하잖아. 꿀벌도 개미도 다 자기 집 있는데 나비는 평생 집 없이 나라만 다니잖아.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쁘다만 하고. 사실은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런 엄마처럼. 그래 그렇네. 어디 가는 거야 당신? 나랑 얘기 좀 해. 나 할 말 없어. 일찍 들어오려고 했어. 아침 일찍이겠지. 아니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디 가겠다는 거야? 나가봐라. 지금 내 걱정하는 거야? 오갈 데 없을까 봐? 나 찾지 말고 다른 마누라 찾아가 봐. 엄마 어디 가?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. 그래 좋아. 그 문 나서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.
고맙다. 할머니도 먹을래요? 먹고 싶죠?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. 다른 사람 몰라도 할머니 줄게요. 안 들은 척 하지 말아요. 혜란 언니는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미자 언니 나한테 못되고. 재록 오빠는 유리 같은 사람이야. 없는 데서 다가서면 더 칸이 걸려. 자꾸 마음에 걸려. 할머니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유양이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? 쉿. 아, 오빠 놀랬잖아요. 언니들 깬다고요. 백나비 불수네. 오빠 이거 알아요? 그럼. 옛날에 내가 도안도 그려주고 그랬는데. 정말요? 아니, 가르쳐주세요. 오빠, 이제 됐어요. 그만 자야죠. 오빠! 오빠, 이러지 마요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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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